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초롱이네 다육입니다. 예, 오늘은 저희 동네는요, 마이너스 9도가 최저 기온이었거든요. 오늘은 첫 번째 선반 아이들 한번 보시고, 이제 아이들 또 가까이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예, 첫 번째 선반 요 위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시간이 여기 2시가 넘었는데요. 7도고요.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실루엣하고 이 아이의 몸피어리를 이렇게 한번 내놔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많이 적응을 한 상태고 또 햇빛이 좀 아쉬워서 아까 12도였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. 영상 담기 전에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부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. 여기 온슬로우는 이제 미니네 다육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고 사실은 이 아이가 참 오래됐거든요. 근데 이 아이를 베란다 거리대 밑에 놔뒀더니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런지 온도차 때문에 그런지 요 아이가 나중에 온요 아이가 도리어 색감도 예쁘게 올렸었고요. 또 약간 그 노란색으로 예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? 그래서 같은 거리대라고 하더라도 또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 물 올리는 정도가 달랐었습니다. 그런 경험을 했어요. 온도차도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의 햇빛 받는 양도 달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색감이 좀 다르게 발현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세이는 이 아이는 뿌리가 이제 목대죠. 목대가 굉장히 길게 있던 아이를 제가 파묻어줬습니다. 이런 긴 호리병 안에 있는 아이를. 그래서 굉장히 순한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반질반질한 이렇게 그 수영을 자랑하는 아이예요. 그래서 삐죽하고 예, 예쁘게 성장을 잘했습니다. 어세인이라는 아이였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요 글램핑크는 워낙 통통한 잎을 자랑하고 또 주홍색으로 굉장히 예쁘죠, 여러분. 그래서 예쁘게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글램핑크였고요. 올 가을에 햇빛에 한 11월 달에 그랬던 것 같아요. 햇빛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예뻐진 아이입니다. 글램핑크. 색감이 더 이제 진하게 들면 더 예쁘죠. 내년엔 더 예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글램핑크가 참 매력적입니다. 이렇게 약간 주홍색하고 빨간색 중간 계통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덴트라 잼입니다. 이 아이는 강원도 철원에서 온 아이거든요. 올 때는 주황색으로 굉장히 예뻤었는데 올해는 이렇게만 저희 집에 와서는 영양을 이제 아이들 성장하는 데 써서 그런지 보여주지 않았어요. 색감은 그 뿌리에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색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덴트라잼 멀리서 왔죠. 강원도 철원. 그래도 예쁘죠, 여러분. 건강하게 잘 달궈졌습니다. 시래기 위에 있던 아이였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도 똑같이 덴트라잼하고 동기예요. 워낙 이 노란색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. 그런데 그올 때보다 색감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더 예쁘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노란색으로 예쁘고 이렇게 쌍두를 데리고 왔었거든요. 근데 살짝 피멍을 드는 순간 이제 겨울이 임박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색감을 또이 색조차도 좀뺄것 같은데요, 여러분. 조이라는 아이도 좀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예, 그리고 이제 멕시코 스노우볼은 워낙 많이 보여드렸었는데, 요 아이는 백분위 있습니다. 그리고 색깔이 그린도 아닌데 묘하죠. 여기 한번 요 아이하고 볼까요? 요 아이는 퓨어 러브인데 여기 상처가 어느 틈에가 난것 같아요. 요 아이하고 거의 색상은 비슷하고요. 요 아이는 동글동글한 수영을 가지고 있죠, 여러분. 이렇게. 입끝도 동글동글한데요. 근데 요 아이는 약간 삐죽합니다. 삐죽하고 약간 방사형으로 퍼지는 그런 수영을 자랑하는 그런 멕시코 스노우볼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또 무난하니까 키우기 무난해서 그런지 저는 예쁘게만 보입니다. 수영은 또 개성이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방사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. 아유, 멀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국민다육의 최고봉이고 또 이제 워낙 순하죠. 이 아이도 아까 멕시코 스노우볼하고 퓨어 러브처럼 백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또 더위에도 강하죠. 그래서 화상 오염도 없고 겨울에도 또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대신 제가 요 아이 말고 또 다른 그 멀로가 있거든요. 근데
아이들 2년에 한 번씩, 1년에 한 번씩, 특히 1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올 여름 지나고 그 아이들은 좀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멀로도 암만 예쁘지만 뿌리 상태를 잘 하게 돼서 분갈이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멀로가 그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좀 사랑한다 그러죠. 그래서 예쁘게 또 만들어서 파는 그 영상을 또본 적도 있습니다. 저희 동네도 그 매장이 중국으로 생방을 하고 또 중국 분들한테 실방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농원이 있거든요. 친정 동네에 가니까 정말 예쁘게 잘 키우더라고요. 그래서 그 비법을 꼭 배워보고 싶어요. 상토의 문제인가요? 근데 수영이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백분이 있기로는 또 예쁜 아이가 바로 요 파랑새죠. 요 히뚜루도 한번 볼까요? 이 아이는 이제 농원에 올 때, 농원에서 올 때, 이름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. 그래서 다육이랑 식물이랑님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 똑같아서 거기서 나오는 영상 이름 그대로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. 히뚜루.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랑새 이렇게 한번 원샷으로 잡아볼까요? 요 아이들이, 요 아이는 달궈진 파랑새 같죠? 요 아이는 이제 좀 벌어진 파랑새예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6,000원 주고 사왔던 아이거든요. 파랑새도. 그러면 이제 뿌리 활착이 아직 안 돼서 내년에는 좀 봄에 성장하고 달궈지고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죠. 잘못하면 치마를 입고 해서. 근데 이제 겨울에는 여기서 이제 좀 성장은 좀 멈출 수도 있습니다. 26도까지 올라가면 그 가을처럼 급성장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. 작년에 보니까. 그리고 닐리시나 금도 이렇게 그 헐크입니다. 헐크 생긴 게 드라키라가 아니고 헐크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잘 생겼습니다. 이렇게 이 아이도 통통한 잎이 자랑하고 울퉁불퉁한 그 수영이 아주 매력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스파이시입니다. 요 스파이시하고 요 스파이시가 꽤 이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름에 지나고 10월 지나면서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뿌리 다시 내려서 풀분에 심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요 아이하고 이제 비교해가면서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. 좀 여기 좀 앞으로 끌어서 다시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네,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실까요? 아, 요 아이는 러우죠, 여러분. 러우는 뭐 이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거리돼 있어도 예쁘고 아직도 물이 안 빠져서 그리고 이제 여기 분지한 아이들. 여기 하나, 목대가. 이게 지금 한몸 군생이었는지 두개 합식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이렇게 예쁩니다. 이제 그, 물두기로는 최고죠, 러우가. 여기 또 이렇게 분지해서 소담스럽게 되니까 또더 예쁜데요, 여러분. 이렇게. 예, 그리고 여기, 이 아이는 제가 도테랑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 아이는, 마케비니아 금도, 이렇게 햇살 받으니까 예쁩니다.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고 또 요새 몸값이 꽤 나가죠.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뿌리 활착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은 그 분갈이를 했더니 아이가 조금 이제 몸살을 좀 합니다. 저희 집에 오면 한 6개월 이상 9개월까지 몸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햇살 받아서 예쁜데요. 이제 활착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스타보스 금은 어제 보여드렸었고 여기 보면 이제 어메이징. 이 아이도 분이 있죠. 그리고 층층이 올 때도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로제트가 생장적 부근에 굉장히 차올랐죠, 여러분. 요 아이는 지금 성장을 한 겁니다. 여기 저희 집 와서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백분이 발려 있으면서 핑크색하고 보라색도 살짝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걸로 믿습니다. 이 아이도. 아, 예쁘죠. 굉장히 예쁩니다. 예, 그리고, 동네 언니한테, 선물 받은 신데렐라. 이 아이도 이제 백분이 있고, 이 아이는 그때 몸살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습니다. 워낙 이 목대가 굉장히 좋은 아이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. 이렇게 예쁩니다.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, 이 아이도. 그래서 이 아이도, 로제트가 약간 멀로에 그 로제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교배증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어떤 아이가 교배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. 이렇게 화사하고 이런 아이도 또 예쁩니다. 건강하면 예쁘더라고요.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볼까요? 예, 여기는 이제 블루 드래곤 어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손톱끝이 아주 날렵하고 이 아이는 뿌리 활착이 좀된 듯합니다. 그리고 지금 빨갛게 물이 든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. 겨울이 돼서 안으로 들어왔죠.
아, 예쁘죠, 여러분? 손톱이 정말 예쁩니다. 이렇게. 예, 그리고 요거 보실까요, 여러분? 예, 라밀 라떼거든요. 예, 라밀 라떼인데, 아, 요 아이도 어느 틈엔가요? 여기 분지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그늘이 생겨서. 여기에 지금 자구가 안에 두 개가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. 꽃된지 자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성장 과정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도 올 때보다는 많이 통통해졌어요. 통통해졌습니다. 그리고 워낙 많이 보여드렸던 요 아이들이죠. 이렇게 아우렌시스가 워낙 그 다육이는 보통 이제 공중에서도 흙이 없어도 한 2, 3개월은 버티죠. 그래서 그런지 요 작은 화분에서 아이들이 요 희성도 있죠. 아우렌시스 있죠. 또 화재 합식한 상태죠. 그리고 요 밑에 콩랑까지 자라죠. 아이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모여서 한 식구가 돼서 사는데도 크게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도리어 이렇게 작은 화분, 특히 이제 1번 선반 요 아이애들은 작은 화분에서 도리어 달궈져서 더 예쁜 듯 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 작은 소형분에서 뭐 무겁지 않고 또 가벼운, 그래서 또더 예뻐지는 색감도 드리고 이런 아이들은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집에 첫 번째 선반 아이들 이제 들어온 뒤 이제 차분하게 1번 선반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예, 햇살이 따뜻한데요. 지금 한 3시까지는 여기 햇빛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. 예, 여러분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 아, 예, 온도는 여기 지금 다시 12도로 올라갔거든요. 올라갔어도 이 아이들 호사를 누립니다. 예쁩니다. 햇살이 너무 따뜻한데요.